총괄조정관입니다. 24일 하루 동안 총 44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25일 현재까지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확진자는 518명을 유지 중입니다. 그저께 확진된 518번 확진자와 접촉한 7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5분은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마라도 가는 여객선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209건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최승현 행정부 이사님은 오늘 오전 아침에 있었던 코로나 상황 판단 회의에서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어저께 각각 11명,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사전점검 또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또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소통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세종 대전시 사례에서 보듯 사실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순간 대량의 집단 발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사실은 확진자가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도 단순한 감기 증상이겠거니 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그게 지역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어떤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에서 추가로 확퇴된 자와 확진자가 없어서 현재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30명, 또 격리 해제자는 488명입니다. 우리 제주 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서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불법 도박을 하는 등의 내용이 도내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불시 점검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 반으로 자치경찰단과 코로나 방역 추진단 현장점검팀 또 제주시 서귀포시 합동으로 2개 반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또 영업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또 일반 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행위 이런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영업 등이 적발될 때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홀덤펍 운영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에 대해서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두기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특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경찰 국가경찰 포함해서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중점관리시설 10종 또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24건의 행정지도 2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욕장업,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홍보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또 일반 관리 시설인 경우에는 PC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상점과 마트, 이미용업, 장례식장, 결혼식장, 직업훈련기관과 공연장 등 1246건의 현장점검과 12건의 행정지도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현장점검을 하신 바 있는데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과 함께 업체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역 수칙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다수의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일부 업소인 경우에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재난안전상황실 064-710-3700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과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9시 이후에 영업하는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방역수칙 위반 사례였고 그 밖에 이제 아예 집합금지가 돼서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영업이 이루어진 곳들 이런 곳들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고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은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질병청에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그 계획이 명확한 계획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그 계약을 맺고 또 이렇게 배정받고 이렇게 또 각 국가별로 아마 백신의 당초 계획과 여러 가지 그 배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제조사와의 관계 등등을 포함해서 변수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일단 우리 도의 배송이 되면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금주 중에 정확한 그 내용들이 아마 전달되면 그에 따라서 계획한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기다려 주시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뭐 내용적으로 저희들한테 도달한 건 없지만 일단 아마 그 유사한 선교를 포함한 국제학교 성격의 그러한 센터 형태가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제가 통보받은 건 없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